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광주에서 출정식을 갖고 호남 쟁탈전을 본격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지역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광장에서 공동 출정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의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친문과 친이낙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20대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기의 강을 건너려면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한테 그 배를 맡겨야 위기의 강을 건널 것 아닙니까? 위기에는 위기에 대처해본 경험과 역량이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과 역량은 그래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해마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도 광주역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과 다원 생중계를 하며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목표 지지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호남에서 추가 득표를 통해 대선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수의 불모지인 이곳 광주에서 열정적으로 해서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 교체해서 앞으로 광주를 살리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면서 여야와 여야 후보들은 22일 동안 치열한 총력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